한 남성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맞은편 여성에게 보여줍니다. 서류를 확인한 여성은 가방에서 현금 따발을 빼내 순순히 건네줍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 현장입니다.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중국인 인출책 21살 고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된 계좌에서 돈을 빼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서관입니다. 전 씨가 이 용의자 명단에 있단 말이에요. 약속된 장소에 간 고 씨는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내밀어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 이런 걸 전혀 잘 모르잖아요. 겁을 주면서 말을 하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야겠다는 약간 마음이 들고.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9명이 고 씨 일당에게 뺏긴 돈은 3억 6천만 원. 20대 직장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혼수 비용 등을 위한 적금 등을 마련해 놓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수사기관 등과 관련한 사회적 경험 등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주 피해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경찰은 고 씨를 구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라진 돈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